에구리알 영어 스쿨의 가리엘입니다. 아, 어,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다 결국 비행기를 놓치고 말았어. 주식에 투자했지만 결국 돈을 모두 잃고 말았어. 이렇게 예상치 못한 결과나 어떤 상황의 결말을 맞았을 때쓸수 있는 유용한 영어 패턴을 알아볼까요? 바로 I ended up 입니다. I, 나는, ended up 결국 뭐뭐하게 되었다. 여기서 ended는 동사 end, 끝내다, 끝을 맺다의 과거형이고 e n d 바로 다음에 up이 와서 end up 하면 결국 뭐뭐하게 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 ended up 하면 어, 결국 뭐뭐하고 말았어. 결국 뭐뭐하게 됐어. 결국 뭐뭐했어. 라고 해석돼요. 여기 발음 중요하세요. ended 와 up 을 연결해서 발음하실 때 ended up 이 아니라 ended up 라고 발음하셔야 돼요. I ended up 아니에요. I ended up 아셨죠? 그럼 같이 발음해 볼까요? I ended up I ended up. I ended up. 자, 그럼 이 패턴을 사용하여 멋지게 문장을 만드는 방법을 쭈쌤을 통해 알아볼까요? hit it, 쭈! Hey, you. 개그랄 영어 스쿨의 쭈입니다. 이번 주 패턴 미션은 I ended up. 결국 뭐하고 말았어. 결국 뭐하게 됐어. 결국 뭐뭐했어. 입니다. 앞서 가브리엘 선생님께 정확한 발음을 해오셨으니, 이제 저 쭈와 함께 문장을 완성하는 방법을 알아볼 차례죠. I and up 뒤에 따라와야 하는 것은 바로바로 바로 동사 ing 입니다. 동사 ing 형태는 동사 원형에 ing를 붙여 명사처럼 쓰여서 동명사라고도 하는데요. 이 패턴에서 뭐뭐 하고, 모모하게란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동사 ing라는 말씀. 동사 drink, 마시다로 예를 들자면 끝에 ing를 붙여 drinking, 마시는 것, 이렇게 쓰여요. I ended up 동사 ing. I ended up 동사 ing 패턴에 쓸수 있는 동사 ing의 예를 몇 가지 알아보아요. 제일 먼저 감기에 걸리는 것, catching a cold. 혼자 가는 것. going alone. 비행기를 놓치는 것. missing my flight. 속도 위반 딱지를 떼이는 것. getting a speeding ticket.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을 모두 잃는 것. losing all my money. 등을 쓸수 있어요. 그럼 이 표현들을 넣어 문장을 완성하러 가봅시다. Let's go! <laughs> 결국 감기에 걸리고 말았어. I ended up 감기에 걸리는 것. catching a cold i ended up catching a cold all right 결국 혼자 가게 됐어 i ended up 혼자 가는 것 going alone i ended up going alone all right 결국 비행기를 놓치고 말았어 i ended up 비행기를 놓치는 것 missing my flight i ended up missing my flight all right 결국 속도위반 딱지를 떼었어. I ended up 속도위반 딱지를 떼이는 것. Getting a speeding ticket. I ended up getting a speeding ticket. All right. 결국 돈을 모두 잃고 말았어. I ended up 돈을 모두 잃는 것. Losing all my money. I ended up losing all my money. All right. 자, 이렇게 i ended up 동사 ing 패턴으로 완성한 문장들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 가브리엘 선생님과 함께 연습해 볼까요? Here we go. Hi, it's me again.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배워 본 영어 표현들을 연습해 볼까요? 제 발음과 억양을 잘 들어보신 후에 따라해 보세요. 그럼 let's do it. I ended up catching a cold. catch a cold를 단어 그대로 해석하면 감기를 붙잡다이지만 실제로는 감기에 걸리다 라고 쓰여요. 동사 catch에 ing를 붙여서 catching a cold. I ended up catching a cold. awesome. 정말 잘하셨습니다. 다음 문장은요. I ended up going alone. 자연스럽게 이어서 발음해 보세요. I ended up going alone. Terrific! 아주 좋아요. 다음은요. I ended up missing my flight. 항공편, 항공기를 뜻하는 flight 발음 주의하세요. L 발음을 잘 살리셔서 flight이라고 발음하셔야 해요. L을 r로 잘못 발음하시면 전혀 의미가 다른 선뜻하게 놀람이란 의미의 fright이 돼버려요 아셨죠? Flight, fright 확실히 구분 지으셔야 합니다. I ended up missing my flight. Well done 잘하셨습니다. l 발음과 r 발음 많이 헷갈리기도 하고 어렵죠. 어, 이렇게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실수하기 쉽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영어 발음을 개구리알영어스쿨 gogogs.com으로 오시면 제가 왕초보 발음 강의를 통해서 쉽게 발음하는 비법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려요. 참고하시면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I ended up getting a speeding ticket. 속도 위반 딱지를 영어로 speeding ticket이라고 해요. I ended up getting a speeding ticket. Wonderful, 아주 좋아요. 어 벌써 마지막 문장이네요. I ended up losing all my money. 이번엔 감정을 실어서 말해볼까요? I ended up losing all my money. Excellent! 정말 최고십니다. 어 그럼 이제 쭈쌤과 함께 오늘 배워본 표현들을 한번더 연습해 볼까요? It's r e v i e w time. I ended up 3 2 1. I ended up catching a cold. Wow! I ended up 3 2 1. I ended up going alone. Wow. I ended up three, two, one. I ended up missing my flight. Wow. I ended up three, two, one. I ended up getting a speeding ticket. Wow. I ended up three, two, one. I ended up losing all my money. 까지 열심히 잘하셨습니다. 정확한 발음으로 알맞은 표현으로 실생활에서 자주 쓰는 영어 회화 표현들을 자신있게 말할 수 있도록 저희 개구리의 영어 스쿨이 확실하게 도와드릴게요. 우리는 Google GS.com.